해 지역보다 많은 약 72억 톤의 석유량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고. 그 보고서가 또 나왔는데 사우디보다도 천연가스는 10배가 더 많다. 10배요? 천연가스와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 원유 매장량은 1000억 바렐로 추정されたのです. 이건 독도보다 훨씬 더 가치가 크다. 동중국의 대륙봉의 석유가 약 천억 배럴. 2018년도 에머리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한다. 그동안 가스가 여러 번 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 제가 휴가 중에 한 번 나왔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대륙봉 수출 작업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석유공학이나 그다음에 그 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상장을 했다 쇄골한 척 일이고 다 사기인 거고. 제주도 남쪽에 자리 잡은 제7광구를 포함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는 지난 50년 동안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에 의해 관리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협정은 5년 뒤인 2028년 만료됩니다. 한국과 일본 어느 한쪽이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만료 3년 전, 즉 당장 2년 뒤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 대륙분 관할을 둘러싼 분기점이 될 이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합니다. 게다가 근거가 불분명한 이야기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제7광구에 사우디아라비아 매장량의 10배나 되는 천연가스가 묻혀있다.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에게 넘어간다. 이런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제7광구. 젊은이들에겐 낯선 이름입니다. 저희 혹시 그 칠광구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칠광이요? 저 칠광구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칠광구. 칠광구. 영어요? 영화로 아세요? 네. 괴물 나오는. 괴물 나오는. 네. 혹시 그 칠광구 무대가 어딘지 알고 계세요? 바다? 어디 섬이었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 칠광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석유가 난다. 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제7광구 하면 한때 가슴이 뛰었던 세대도 있습니다. 7광구? 네. 7광구 노래? 뭐 제7광구 그거? 네네 맞아요. 아, 검은 진주 뭐 이러는 거. 네네. 그거 왜요? 제7광구 검은 진주. 검은 진주 이 사람은 제 칠광구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칠광구 검은 진주 핵심이 그거지. 검은 진주. 네. 이름이 그, 검은잖아요. 그러니까 진주 보석같이 귀화되는 거지.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유전을 발견해서 칠광구에서 유전이 발견됐다 그렇게.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제주도 남쪽 바다 제7광구에서 유전을 찾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언론은 제7광구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니 그 대륙봉 그 우리가 탐사해가지고 네네. 그거잖아. 우리가 저기 뭐 석유 난다고 그때 박정희 때 막 난리 났었잖아. 그 터질 것 같은? 어, 곧 뭐 기름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 사회적인 그런 게 있긴 있었죠. 상당히 네. 기대감이 컸었지 네, 사람들이. 기대감이 네. 컸었죠. 네. 진짜 우리나라도 많이 아주 그냥 좀 부유해지겠다. 국민 소득이 좀 많이 올라가고 좀 잘 안 살겠나 두바이 그렇지. 제7광구라는 제목의 노래가 나온 것이 바로 그 무렵. 정난희 씨가 부른 노래였습니다.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온 국민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으니까 당연할 거다, 나올 거다. 제7광구 노래를 만든 사람은 작곡가 이승대 씨. MBC 뉴스데스크를 보던 중 영감을 얻어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야, 진짜.
나의 꿈이 출렁이는 바다 깊은 거 딱 이렇게 써져 있네요. 어문진주. 이제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JDG 조약에 대해서 뉴스를 하더라고요. 제7광구의 석유 매장량이 상당할 것이다. 근데 일본에서 우리가 시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태클을 걸었다.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제7광구 노래가 발표된 것은 1980년 1월.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이 그의 가을 정난이 씨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당시 전두환 씨도 제7광구를 홍보하던 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노랫말 너무 잘 썼다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그걸 제대로 표현하신 것 같다고. 우리도 산유국이 돼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GNP가 무지무지 올라가서 정말 가난한 사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삶을. 전두환 씨는 정난이 씨 앞에서 동력자원부 장관을 불러 제7광구 탐사 상황을 설명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미국보다 더 우리가 이 아마 세계에서 이 정도의 매장량이라고는 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날 전두환 씨는 제7광구 붐을 일으킨 공을 칭찬하며 정난이 씨에게 금일봉, 즉 돈 봉투도 줬습니다. 금일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그게 100만 원이... 50만 원짜리 금일봉이 있고 100만 원짜리 금일봉이 100만 있는데 100만 원. 80년도 100만 원이면 지금 치면 한 돈 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냐? 네, 맞아요. 그죠? 네. 내 전용 비행기가 있다 해서 세계 일주하자 그 말씀 나오시고 그리고 집도 새로 지어주겠다. 제7광구에서 석유가 소산하면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라는 신화 같은 이야기에 국민들은 독재 정권 아래 고단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등 군부 독재자들은 제7광구에 엄청난 유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제7광구를 왜 한국이 혼자 차지하지 않고 일본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을까요? 제7광구는 1960년대 한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치열한 외교전의 산물입니다. 제7광구 관할권 외교전의 전면에 나섰던 당시 외교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968년 유엔 산하 아시아 극동경제위원회가 동중국해의 해저 지질을 탐사했습니다. 책임자는 케네스 오 에머리 씨. 당시 나온 보고서가 이른바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네, 이게 1969년도 나왔던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아무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질학적 개념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동중국해에 대규모 유전과 가스전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유망한 구역이 하나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대형 유전이 있을 것이라 언급된 곳은 동중국해 전역. 이 보고서가 제7광구 신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머리 보고서에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석유가 약 천억 배럴,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180조 큐빅피트가 내장돼 있는 걸로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 유엔 68년대 에머리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에머리 보고서가 나오자 정부는 즉각 대륙붕 석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중국해 주변 국가들이 일제히 대륙붕 탐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각국이 설정한 대륙붕 광구가 무려 17개. 상당수 광구에서 영역이 겹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동중국해 황해에 굉장히 많은 석유가스가 있다. 대만, 일본, 우리나라, 중국 전부 다 광구를 설정을 하기 시작했죠. 우리 동중국해 쪽 전체가 각국이 설정한 광구로 전부 다 뒤덮였습니다. 총 17개가 설정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광구들은 중복이 됐죠. 중첩이 됐고. 피디수첩은 외교사료관의 자료더미에서 제7광구 관련 외교 문서를 선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등 상대는 주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이 외국 석유 회사와 체결한 석유 탐사 협약서입니다. 일본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1969년 일본 정부는 한국이 대륙붕 광구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여러 차례 질의했습니다. 외국 석유 회사와 체결한 협약 내용을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후쿠오카 대학의 안도 준코 교수는 오랫동안 한일 대륙붕 갈등을 연구해왔습니다. 韓国側に対して韓国が考慮中の大陸棚航空設定は我が国の大陸棚に関する権利にも影響を及ぼすので我が国としては多大な関心を有しており韓国の海底航空設定についてはあらかじめ我が国に十分に通報し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旨を申し入れています。 당시만 해도 대륙붕 갈등이 있을 경우 제네바 협약에 따라 두 나라 사이에 중간선을 그어 관할권을 나누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69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북해 대륙붕 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을 했습니다.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연장이기 때문에 대륙붕이 발생한 국가가 중간선 너머까지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는 독일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는 너무 유명한 사건이고요. 국제법에서 네덜란드하고 독일이 경계협정을 할 때 중간선을 하면 요선이 돼요. 덴마크하고 독일 사이에서 중간선을 하면 요 A3, A2 요선이 돼요. 둘 사이의 경계만 생각하면 뭐 아쉽네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합쳐놓으면요. 남들은 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독일을 제일 땅덩어리가 큰 독일이 대륙붕을 요만큼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중간선이란 게 합리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던 판결이 이 판결입니다. 그러면서 대륙붕이란 게 뭐냐를 이 판결에서 대륙붕은 육지 영토의 자연적 연장으로 봐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게 이 판결이에요. 그리고 중간선이 아니라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경계 획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줬던 게 이 판결입니다. 당시 북해 대륙붕 소송의 추이를 주목해온 젊은 외교관이 있었습니다. 30살의 권병현 사무관이었습니다. 주중대사를 지낸 권병현 씨가 소중히 간직해온 미공개 자료를 PD수첩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터뷰가 아니라서 이걸 묻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다른 데도 이걸 아직 공개를 안 했으니까. 당시 권병현 사무관이 집필한 대외비 문서입니다. 대륙붕 자연 연장설을 바탕으로 일본 앞바다까지 대륙붕 관할권을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반대도 많았다고 합니다. 왜 쓸데없는 일 벌려? 권 사무관 왜 쓸데없는 일 벌려? 하는 분도 여기 한 분 있었어. 그래서 이분들을 설득해서 이분들이 장관님한테 오케이 이거 올립시다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거 그냥 컴프리헨시브 거의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봤어요. 이것 가지고 또 무슨 토를 달아? 이게 여기 있는데 달라면 달아봐 하고 내가 내놓은 거예요. 그러던 중 북해 대륙붕 판결이 나자 당시 정부는 권병현 사무관에게 비밀리에 관련 법안을 만들게 했습니다. 비리에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걸 일본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다니면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문을 잠궈 놓고 5층에 그 소위 정보실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내 하숙방에서 가져와서 지도를 그리고 이렇게 했던. 당시 3급 비밀로 분류됐던 이 문건. 권 사무관이 직접 타이핑을 한 해저 광물자원개발법 초안입니다. 1970년 정부는 이 법에 따라 7개의 광구를 설정했습니다. 이 중 제7광구는 일본 오키나와 인근 바다까지 뻗어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그 동중국해에서 영역에서 중간선을 훨씬 넘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해저 광물자원개발법으로서 우리가 선포한 영역이 이 한국 영토하고 거의 비슷한 영역을 확보한 겁니다. 새로 확보한 거예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광구를 설정했다고 그 대륙붕이 우리 영토인 것은 아닙니다.
단지 공해에서 광물을 개발할 관할권을 우리가 갖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주권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7광구가 우리 영토라는 오해가 생겼습니다. 뭐 관련부처나 이런 데서는 자꾸 해양 주권, 해양 영토 뭐 이러시는데 그거는 대단히 좀 일반 국민들한테 잘못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지가 없지 않으나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주권은 좀 정치적인 용어인 것 같고요. 주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라고 그러거든요. 대륙봉에 있는 천연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 그거를 주권적 권리. 거기에 한정한 권리를 주권적 권리라고. 한국이 제7광구를 설정하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7광구 때문에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시사하는가 하면 제7광구 설정이 한국의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 차원의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일방적이라고 공격한 이유는 무엇일까? 1958년에 체결된 大陸棚条約という条約では 大陸棚の境界はそれらの国の間の合意によって決定するというふうに規定されていて もし合意できない場合には特別の事情により他の境界線が正当と認められない限りその境界は中間線もしくは等距離で境界を確定するというふうに規定されていました。 한국 정부가 일본 側から見て 일방적으로 第7航空を 한국領に 組み入れたというふうに 일본 정부가 판단したものと思われます. 양국 관계가 경색되자 민간단체인 한일협력위원회를 이끌던 야스기 가즈오 씨가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야스기가 그걸 受けて 金正日国務総理に対して直接大陸棚を共同開発でやり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切り出したということです。すると金正日総理がやりましょうというふうに簡単に受けたというふうに矢継ぎ自身が証言をしています。 그리고 박정희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既に積極的な姿勢を見せていたから金総理が簡単に答えた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제7광구 공동개발 방안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고민거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나라의 대륙붕과 일본서 나오는 대륙붕과 이렇게 교차되는 지역에 대해서 약간 말썽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일본 외교관은 제7광구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을 입수해 보고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제7광구 문제에 대해서 강녀들은 일절 발언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오히라 일본 외상에게 적극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입니다. 1974년 한국과 일본은 결국 공동 개발에 합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문입니다. 제7광구 일대의 대륙붕을 한일 양국이 50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곳이 한때 온 국민이 산유국의 꿈을 꾸었던 제7광구 인근 바다입니다. 제주도 남쪽 200km에 위치한 이곳은 원래 공해, 즉 주인 없는 바다인데 해저 석유 개발 열풍이 불면서 한중일 3국이 각자 관할권, 즉 개발 권리를 주장해온 곳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 뻗어나간 대륙붕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연장돼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 면적 80% 넓이의 대륙붕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대륙붕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중간선을 긋는 방식으로 관할권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 또한 이 지역 대륙붕이 중국 대륙 쪽에서 이어졌다면서 이 선까지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바다인 이곳 대륙붕이 한중일 3국의 각축장이 된 겁니다. 한국이 본격적으로 대륙붕 석유 탐사에 나선 1970년대는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온 국민이 큰 고통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파동이 나면 뭐 100원 하던게 200원 되고 200원 하던게 달러 값이 순식간에
제가 달러하고 원화가 그냥 차이가 순식간에 그냥 고비되고 그러버리니까 말도 못했어. 그때는 힘들어. 기름값이 얼마나 올랐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몇 배 이렇게 뛰었죠 그때? 그래. 차가 몇백 미터씩 그냥 줄 서서 기름 넣고 석유 한 통 받으려면 몇십 명씩 그냥 줄을 서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샘솟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바다 및 석유의 보고를 찾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는 정부 발표는 국민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그때 석유 나한테 좀 난리 났었잖아요. 아, 한국에도 석유가 나온다. 그때 한참 죽겠었죠, 국민들이. 1975년부터 포항에서 정부 주도로 석유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뭐 알아야 돼. 그때 이제 기계라는 게 광합진흥공사에 1500m짜리가 3개가 있었거든요. 그 군찰기요? 어, 군찰기. 그 증발하고. 그래서 1500m 파다 보니까 1475m에서 기름이 나왔고 300몇 m에서 기름이 나왔어요. 무슨 사진입니까? 네, 당시 시추 현장에서 처음 나온 가스에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입니다. 가스가 나올 당시 감격했던 것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답니다. 네, 지금 보면 어이없고 유치하기까지 하지만 당시로서는 대단한 감격이었겠죠. 네. 그런데 분석 실험 결과 포항에서 나온 것은 원유가 아닌 이미 정제된 경유였습니다. 기름이 나왔다 해서 기름을 뽑아서 바로 이제 그때는 뭐 청와대하고 직접 직통전화 연결돼 있고 하여튼 저는 직접 먹기건 못했습니다만은 뭐 각각께서 이거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할 정도로 감격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사실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포항에서 양질의 석유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양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선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석유가 나왔다. 우리나라 영일만 부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석유가 발견된 것은 사실입니다.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질이 매우 좋은 그런 석유다 하는 그런 결과도 판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은 한국에서 석유가 나왔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축제 분위기다, 산유국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당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TV로 보다가 만세를 부르는 사진입니다. 그때 난리 났죠. 한국도 뭐 산유국 된다 그러고 완전 뭐 난리 났었어요. 포항에도 막 정유 공장을 짓는다니 막 그런 말까지 소문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막 야 이제 우리도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산유국 대열에 들어갔다. 그 정부에서도 그걸 많이 막 홍보했잖아 박통이. 우리도 이제 막 산유국 되니까 조금 있으면은 뭐 딴 나라 부럽지 않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그해 1월 1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형 유전이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섞인 기사를 실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주도 남쪽 제7광구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양의 석유가 보존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그런 것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7광구 지역이다. 또 지역도 상당히 이제 광역에 거쳐서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땅 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파보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만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한 말과 같이. 당시 한국 언론은 사실 확인 없이 요미우리 신문 기사를 퍼날랐습니다. 제7광구에서 세계적인 유전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신기루 같은 뉴스였습니다. 72년에 유신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워서 저항도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신의 불만을 갖고 저항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골마 있었던 것들을 정부도 알기 때문에 불만을 희망으로 바꾸는 것이 정부에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석유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참을 수 있는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그런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겨냥해서 정부도 사실 석유와 관련된 소문이 돌기를 바라고 거기에 언론들이 발맞춰서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을 알리는 기사들을 막 내보낸 게 아닌가. 대륙붕의 수심은 대략 200m 안팎. 이 바다 밑에 어떻게 석유가 매장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구역을 9개의 소구역으로 나눠 본격적인 탐사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석유회사 텍사코와 코암, 일본 석유, 제국 석유가 석유를 탐사하고 시추할 수 있는 조광권을 얻었습니다. 석유 탐사는 해저 지질 탐사부터 시작합니다. 탄성파 탐사 방법을 이용했는데 탄성파 탐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다 밑에 전파를 발사해서 음파가 지층 7,000m까지 뚫고 들어갔다가 돌아오는 반사파를 테이프에 기록, 이를 컴퓨터로 전산 처리해서 배사 구조를 찾아내고 시추 지점을 선정하는 탐사 방법입니다. 석유는 특별한 장소에서만 모여 있습니다. 먼저 석유가 생성되는 퇴적층, 즉 근원암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석유를 함유할 빈 공간이 있는 저류암이 있어야 합니다. 석유는 물보다 가볍습니다. 석유가 이동하지 않도록 가둬둘 덮개암이 있어야 합니다. 석유는 주로 이런 배사 구조에서 발견됩니다. 남해안 한일 대륙붕 제7소구역에서는 석유 시추를 위한 탐사 작업이 10월 말에 절반가량을 끝냄으로써 석유가 쏟아져 나오기를 갈망하는 우리 국민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PD수첩은 대외비 문건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공동개발구역 7소구역의 지질탐사 보고서입니다. 소규모 배사구조를 두 곳 발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작아요. 근원암에서 만들어져 이 단층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트래핑 됐다 그러거든요. 저류가 됐다 그러면 아마 옛날 81년도 여기 연구를 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거를 증거로 제시를 한 거죠. 탐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공동개발구역 가운데 특히 유망한 7곳을 선택해 시추를 시작했습니다. 시추 과정에서 가스가 발견됐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시추 작업이 벌어지고 제7소구의 해역은 석유의 원년이 펼쳐질지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MBC 기자가 취재한 현장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제주도 남방 330km 해상, 5천만의 이어머니 머무는 시추선 105호입니다. 그동안 가스가 여러 번 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스 분출됐다 하는 것은 뭐 제가 휴가 중에 한 번 나왔다는 소문은 있습니다만 실제 지금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5천만의 그 염원이 담겨 있는데 한 달 후면은 판명이 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 누구나 소망입니다만은 오르지 않은 것은 뭐 하나님뿐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저 근무하시다 보면은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뭐 진조가 안 보입니다. 1978년 동력자원부 유전개발과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탐사 실적란에 약간의 가스 발견, 경제성 없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추출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큰 구조는 없다. 뭐 1억 배럴짜리 구조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 회사들은 몇 억 배럴 정도가 나와야 우리가 장사가 되지, 경제성이 있지. 이게 뭐 한 천만 배럴, 2천만 배럴짜리 갖고는 되겠느냐. 그걸 다 철수를 한 거죠. 한국 석유공사도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석유공사가 25주년을 맞아 펴낸 책입니다. 공동개발구역에서 석유를 찾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탐사 결과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일본 정부의 자료를 검색해봤습니다.
1981년 스즈키 젠코 총리의 발언입니다. これまで実施された 第5小区域 および 第7小区域の宿付結果については 商業化可能量の石油天然ガスの発見に至らなかった。 1987년 한일 대륙붕 실무자 협의회에서 야마모토 씨의 발언입니다. 석유 후존의 가능성이 당초의 예상より 低かった. 従って 今後 精密な 物理 탐사による 유보 구조의 발견에 努める 필요가 ある. 2002년 한일 양국은 가장 유망한 광구로 기대를 모았던 이소구에 대해 3D, 즉 입체 물리 탐사를 실시했습니다. 입체 물리 탐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한국에서 3D 물리 탐사가 가능한 유일한 탐사선, 탐해 2호입니다. 동해 대륙붕 탐사를 떠나는 탐해 2호에 동행했습니다. 탐해 2호가 물리 탐사를 수행하는 핵심 장비, 에어건입니다. 노란색 전선은 음파 신호를 수신하는 스트리머입니다. 탐해 2호가 에어건을 바다에 띄웁니다. 에어건은 강력한 압력파를 바다 밑 지층으로 쏘아보냅니다. 이 압력파가 해저 지층을 진동시켜 지질 정보가 담긴 반사파를 만들어냅니다. 돌아온 반사파는 스트리머, 즉 땅의 진동을 감지하는 수진기에 입수돼 컴퓨터에 저장됩니다. 음원 발생 장치와 수진 장치가 이제 수중에 진수가 되는데요. 이 음원 발생 장치에서는 그 압력파가 발생을 시킵니다. 에어건이라는 장비에 압력을 굉장히 압축을 시켰다가 순간적으로 방출을 시키면서 압력파를 발생을 시키고요. 이 파동이 땅속 지하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오일이나 이 가스들은 유체에 해당되는데 성질이 다른 층을 만나게 되면은 이 파들이 반사가 돼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온 파들을 이 스트리머 수진기에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2002년 한일 양국은 공동개발구역 이소구의 지지를 샅샅이 탐사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2006년 산업자원부가 3D 물리탐사 결과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석유가스 추정치 3,600만 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은 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탐사 결과를 근거로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소구를 시추하자고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칠광구가 굉장히 유망하다는 보고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일본과 공동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 국민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내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거죠. 당시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시추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예, 미지근했어요. 예, 예. 이제 저의 제안에 경청은 했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이렇게 아주 그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은 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을까? 공동개발구역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일본 외무성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JDG, 즉 공동개발구역의 탐사 결과에 대해 상업성이 없다고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는 왜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했을까? PD수첩은 이소구 3D 물리탐사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석유가스가 아니라 가스 1.8TCF를 발견했다고 돼 있습니다. 가스를 석유인 양 무게로 환산해 석유가스 3,600만 톤이라고 발표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가스 1.8TCF는 어느 정도 양일까? 5TCF 이하는 중소규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소규모 가스전은
기존의 공정으로는 상업화가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관심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한 1 TCF 정도는 돼야 일단 그래도 좀 해볼만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값이에요. 보고서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소구에서는 1TCF가 넘는 가스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1.8TCF라는 것도 유망구조 5곳에서 발견한 탐사 자원량을 모두 더한 양이었습니다.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 사실을 보고받았던 것일까? 3,600만 톤의 의미가 어떤 건지 좀 들으신 적이 있나요? 글쎄... 잘 기억 안 나는데 이제 그냥 이건 그야말로 추정치에 불과한 거거든요. 이게 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억 톤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관님한테 보고할 당시에 우리는 경제성을 어떻게 평가한 건가? 그래 더 할 말이 없네. 왜 합산한 탐사 자원량을 발표했던 것일까? 석유공사에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거절했습니다. 예, 혹시 인터뷰를 거절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 석유공사는 이제 한일 공동개발구역에 대한 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사안으로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사료돼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자 하니 양해 좀 부탁드린다고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1차, 2차, 3차 탐사나 그런 실무에 관한 것들도 다 외교적 현안인가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가 5곳의 탐사자원량을 합산해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외교 사안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석유공사와 산자부는 국회에 자료 제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산업부와 석유공사의 위원회 명의의 자료 제출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거듭 여러 차례 정중하게 석유공사의 제대지 7광구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무자선에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료 제출이 계속 거부당했고요.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 산업부에서 자료 제출을 막고 있다고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정보가 부족해 공동개발구역 현안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산자부에 관련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탐사 자료, 또 시추를 했다면 시추 자료, 또 경제성을 그런 자료를 기초로 그 해석을 해서 내놓은 어떤 연구 결과, 이런 평가 자료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는데 계속 주지를 않았고 답변은 아주 단순합니다. 외교 현안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 자료를 줄 수 없다. 극도로 제한된 정보.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제7광구에 엄청난 석유가 잠들어 있다는 신화가 사실인 양 떠돌고 있습니다. 68년대 에머리 보고서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 자원이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드로 윌슨 센터의 보고서에서는 동중국의 전체 매장량이 온유는 사우디의 40%, 천연가스는 10배로 추정된다. 2005년도에 작성된 해리슨 보고서를 보면은 1,600억 배럴 이상의 매장량이 돼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는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한다. 이 발언들의 근거는 여전히 54년 전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입니다. 해양자원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양희철 소장은 이제 에머리 보고서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몇 가지 한계점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이 에머리 보고서를 작성한 이 조사 작업이 정말 석유가스를 타겟으로 한 조사 작업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장비 기술적인 한계, 그리고 약 한 달 동안 굉장히 광역적 범위를 조사를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데이터들을 모아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신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몇십 년 동안 추가적인 조사 작업을 통해서 지금 아니다라는 것도 많이 규명이 됐고요. 제7광구 신화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되는 우드로 윌슨 보고서도
에머리 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의 자문을 맡아온 유인창 교수는 윌슨 보고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위드로 윌슨 센터에서 나오는 그런 보고서도 그게 아마 2004년도에 나온 보고서인 것 같은데 그것도 기술적인 백데이터가 전혀 없이 그냥 중국 측에서 얘기한 거를 뭐 몇 개 곱하기 몇 개 해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낸 그런 자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빙성에 있어 신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보고서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아직도 사람들은 칠광고 하면 제예 페르시안. 그렇죠.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45년 동안 한일 양국이 탐사를 벌인 결과 제7광구를 비롯한 한일 공동개발구역에서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유전이나 가스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만 비록 중소형이더라도 유망한 구조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7광구 대륙붕은 여전히 가치가 있는 중요한 광구입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5년 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만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떤지 알아봤습니다. 비록 대형 유전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제7광구 지역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양 공간의 가치는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다양해졌어요. 자원도 물론 한 요소가 되죠. 하지만 지금 안보가 생겼죠. 그다음에 우리 해상 교통로가 있죠. 세력 간의 충돌 구조가 생겼죠. 이 지역은 이 인도양으로 빠져나가는 길, 동해를 거쳐서 북극해로 가는 길, 태평양으로 빠져나가는 한 중심 축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해양 전략이라는 그 틀을 형성을 할 때 가치 평가를 뭐 어떤 요소를 개입시켜서 할까? 이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사이 대륙붕 분쟁의 판례도 바뀌었습니다. 1985년 국제사법재판소는 리비아와 몰타 간의 대륙붕 분쟁에서 두 나라 사이의 중간선을 경계로 삼으라고 판결했습니다. 실제 경계 획정하는 사안들을 보니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는 중간선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점점 더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국제재판이 나온 거예요. 발전이. 그러면 더 이상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중간선을 생각하면 한일 JDZ,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은 다 일본 겁니다. 이 때문에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되면 제7광구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 국제에 새롭게 확정된 판례에 따르면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은 이 7광구 지역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퇴출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저는 이제 정치 구조적인 환경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만료 시점까지 5년이 남았습니다. 협정 만료를 앞두고 한일 양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한국 외교통상부는 공동개발협정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에도 협정이 종료될 경우 어떻게 할지 물어봤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PD수첩에 보낸 답변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협정 연장에 합의하지 못해 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그 흔히들 7광구가 뺏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7광구가 뺏길 것이다 라는 가정보다는 협정이 해지되면 저 공간을 어떻게 경계획정을 하지?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는 것을 걱정하는 게 오히려 정확한 접근법이에요. 한국의 대륙붕선, 일본의 대륙붕선이 여전히 살아있는 개념이에요. 이게 설령 해지가 됐다고 한들 우리가 주장하는 이 최유각의 대륙붕선이 여전히 우리 국내법을 통해서 그리고 과거 일본과 체결한 운영되었던 50년이라는 협약의 틀을 통해서 살아있는 개념인데 그걸 공동개발구역 협정이 파기가 됐다고 해서 없어지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두 나라 간 새로운 과제가 부여되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종료될 경우 제7광구를 둘러싼 관할권 다툼은
1974년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위치됩니다. 협정 만료까지 남은 시간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정부의 외교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JDG, 즉 한일공동개발구역에서 진행된 모든 탐사 기록은 한국과 일본 당국이 공유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제7광구를 비롯한 JDG에서 대규모 유전이나 가스전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은 한일 양국 정부가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외교 현안이란 이유로 JDG 탐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만 지금까지도 제7광구에 엄청난 유전이 있을 것이란 신화에서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자원도 자원이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제7광구 대륙붕의 관할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다시 시작될 제7광구 외교전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사실을 감추지 말고 제7광구 탐사 결과와 정부의 의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